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고와 위식고와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서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시온에 들으니 그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더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이 되어 가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침 9시에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눈빛을, 예배드리는 눈빛을 보니까 그 눈빛에서 믿음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믿음에 관한 내용을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 힘들죠? 여러분 쉽습니까? 왜 힘이 듭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시험 받으시죠? 괴로울 때가 있죠? 왜 괴로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원래 내가 출발선이 뭡니까? 죄인이었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믿음을 선물로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괴로워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할때 사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나를 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믿음 있어요 하고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지만 한편으로는 자꾸 나를 깨야 돼요. 내가 깨져야 더 좋은 내가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너도 믿음 가져라 라고 얘기할 때는, 나 믿음 가져가지고 이렇게 잘 나간다라는 얘기는 초보자가 하는 얘기고, 믿음 가지고 이렇게 나가니 내가 이렇게 깨졌다. 깨져서 죽을 것 같아서, 아, 나는 죽는구나 해서, 난 정말 죽었다고 해서 보니까 나는 살았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또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이 왜 와요? 잠언 17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 자, 은을 도가니에 넣고 끓이는 이유가 뭡니까? 은에 있는 불순물을 태워서 순은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도가니에 금을 안 넣고 금은 풀무에 넣는 이유는 왜 그래요? 금은 더 뜨거워야 되니까. 은을 녹이는 걸로는 금 속에 있는 그 오물을 태울 수가 없어요. 도가니보다도 풀무보다도 더 뜨거운 데다가 집어넣어야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려면 내 마음이 어떠해야 돼요? 우리가 설마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사실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 큰 믿음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를 선물로 드리고 주님이 내게 이만큼 이렇게 해주셨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과 해후를 할 때에 나를 보여줄 때에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데 무엇을 닮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나라는 사람을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을 때에 우리는 뭘 기뻐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 땅 위에서는 나를 연단하는 그 풀 도가니의 그 뜨거움보다도 더 뜨겁고 풀무의 뜨거움보다도 더 뜨거운 다른 사람 같으면 다 타 죽을 그 불구덩이에 내가 던져져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당하고 또 당하고 또 깨질 때에 그래서 살아남는 나 그러니까 태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불순물은 견딜 수가 없어요. 속된 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뭐만 견딥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 믿음 중에서 제일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를 닮는 그 축복을 받는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믿음 아닙니까? 나 예수 믿고 부자 됐어. 나 예수 믿었더니 로또 1등 됐어. 나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아들이 사장 됐어. 우리 손주가 박사 됐어.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버둥 치는 이유가 교회에 와서 울부짖는 이유가 내 자식 잘 되고 나 잘 되고 근데 잘 되면 뭐합니까? 다 두고 천국 갈 건데 천국 갈 때에 내 알몸뚱이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내 병든 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몸 고쳐주실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 채워지지 아니한 것들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다 채워주는데 뭐가 부족해서 여기서 우리가 안달복달을 하고 서로 지지고 볶고 울부짖으면서 주여 주여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 닮고 싶어서. 나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건 내가 너무 괴롭잖아요. 다른 사람이 참 예수 잘 믿고 인격적인 모습을 보면 어떤 때 너무 화가 나잖아요. 왜 나는 저게 안 될까? 왜? 예수 닮고 싶으니까. 그 예수 닮고 싶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왜 생긴 겁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1절은 좀 빼야 됩니다. 그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고 2절서부터 10절을 볼 때에 여러분 4절서부터 10절은 또 그렇게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 참 좋은 말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고 한 번 더 보라고 그게 한 덩어리니까 또 좋은 말이 있으니까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보고 우리 보고 나 보고 너는 제사장으로 너 자신을 만들어라.
너는 이렇게 해서 너는 왕 같은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 되라. 내가 너를 만들어라. 너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너 자신을 만들어라.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절서부터 10절까지는 될지라. 되라 이거예요. 그럼 돼야지.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이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 너무 괴로울 때 많아요. 저절로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그건 될 거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은 베드로는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될지라. 이 축복 받았으니까, 이 읽으면서 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될 거예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베드로 전서는 불신자한테 쓴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거룩한 제사장 될 거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좀 신앙생활 한 사람들, 교회 생활이 뭔지 좀 아는 사람들, 은혜 좀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쓴 겁니다. 그 뜻이 주의 인자하심은 맛보았으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맛본 사람들, 그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1절을 빼라는 건 1절을 보면 헷갈려요. 그리고 그 말을 한 뜻은 다른 뜻이 있어요.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2절입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여기 갓난 아기라고 일부러 쓰고 있어요. 나이 먹은 여러분들 보고 갓난 아기처럼 되라는 얘기예요. 갓난 아기니까 이 아기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포대기에 쌓인 갓 태어난 아기가 뭐 할 줄 압니까? 이 그 아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야. 근데 이 사모한다는 말은 좀 고풍스럽고 품이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 원어 몰라도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달라고 어떻게 해요? 보챈다 이거예요. 이게 사모한다는 말은 보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갓난 아기가 젖 달라고 보채는 게 뭔지 여러분 모르는 분 있습니까? 남자분들은 아기 안 낳아가지고 몰라요? 저는 저 역시 남자라서 아기를 안 낳아봤지만 신혼 때 그 밤새 젖 달라고 울고 하는 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좀 심한 애들도 있죠? 목에서 피가 나도록 울어요. 그렇죠? 갓난 아기가 나 젖을 먹어야겠다라고 보챌 때에 여러분 품이 따집니까? 우리 엄마가 그래도 대학 나오신 분이고 우리 집이 살 만큼 사는데 여기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좀 참아야지. 갓난 아기가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상관없이 울부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 갓난 아기가 엄마 사정 봐준 적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오늘 김장하시느냐고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러니 내가 좀 참지. 충분히 어머니께서 쉬시고 기운 차리고 나면 그때 내가 깨워드려야지. 이렇게 하십니까? 어? 갓난 아기님들께서? 엄마가 죽든지 살든지 코피 흘리든지 말든지. 자, 심지어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우리 엄마가 요새 몸살이 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피골이 상접하고 그래서 영양실조 걸린다고 해서 하루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고 다섯 번 젖달랄 거 두 번만 달랍니까? 엄마가 죽든지 살든지 그 때가 어느 때든지 조금도 늦추지 않고 그 안이 버스 안이든 전철 안이든 배고프면 울부짖고 그냥 악을 쓰죠.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럼 그 아이가 언제 그 악을 쓰는 거 멈추고 보채는 거 멈춥니까? 젖을 물었을 때. 근데 또 입이 까다로운 녀석이 있어요. 난 요구 아니면 안 돼. 적당히 쉽게 넘어가려고 할 때 자기 입맛에 딱 맞는 그 젖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빨고 그거 달라고 그걸 줄 때까지 울부짖는 거야. 그래서 가장 엄마들이 안타까울 때가 언제입니까? 이 녀석은 젖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젖이 안 나와. 그러면 이 아이는 아 어머니 지금 안 나오시는구나 하고서 멈춥니까? 이건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기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생각을 해보고 이 본문을 보면 지금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너희들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된다? 이 갓난아기들이 젖을 보채는 것처럼 그것도 딱 입맛이 정해져 있어. 순전하고 신령한 거. 엄마 분유 타지 마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귀찮다고 지금 이유식 주지 마세요. 어디 소젖 주지 마세요. 딱 그거. 내가 먹어야 될 그거. 순전하고 신령한 거. 그거를 주세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라고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그러면 지금 좀 단단한 음식 먹어도 되니까 너희들은 신령한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밥을 먹어라. 고기를 먹어라.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예 맨 처음 막 태어난 아기로 딱 비유를 들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울부짖어라. 그러면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면 일단 그게 뭐예요? 사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인가라고 할 땐 그 앞에 1장 마지막 절에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읽지만 있는 그대로 읽어서 소화시키는 거는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렇죠? 소화력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읽어도 모르면 아, 주님께서 지혜를 안 주셨으니 주님께서 지혜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 아, 네가 잘 참는구나 하면서 복 주실까?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매일 매순간 하루에 네 끼, 다섯 끼 무언가 내 속이 허전하다 할 때면 당장 달려들어가서 오로지 이 말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순전하게 하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를 그냥 엑기스를 만들든지 해서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먹고 그래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그 내 소화력에 맞추어서 내 머리가 나쁘면 그래도 이 나쁜 머리에 맞춰서 젖으로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먹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젖을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알아요? 입맛은 알아. 이 젖이 내 젖인지 이 젖이 내가 먹어야 될 것인지
그러한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가슴 속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아는 그 맛,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내가 오직 예수를 향하여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고 그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할 때에 그때 받은 그 은혜와 일치하되 내가 먹고 클 수 있는 거야.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울부짖는 것이고 보채는 것이라고 할 때에 이건 가벼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갓난 아기처럼 되기가 너무 힘이 든 사람들이에요. 왜? 너무 똑똑해. 갓난 아기에 비해서 너무 똑똑해. 그래서 우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내 머리로 따져요. 심지어 우리는 믿음도 하나님한테 디자인해서 제시합니다. 하나님 요 믿음 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믿음 주세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말씀을 놓고 주님 이 말씀은 이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이렇게 쓰셨잖아요. 내 머리로 이 말씀도 디자인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뭐가 많아요? 교파도 많은 거예요. 종교도 많은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보면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임원주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지 않습니까? 구원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예수가 창조주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가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이제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되어지는 거. 그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앙망하며 이렇게 간절히 이 말씀을 쫓아갈 때에 근데 그 방법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른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잘 보면서 아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 그런 걸 봐요.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니까 꼬꾸라지는구나 자빠지는구나 힘이 없어지는구나 우리 그거는 알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인지 알잖아요. 지금 내 모습 알잖아요. 내가 왜 좌절하는지 솔직히 나는 알잖아요. 내가 무엇을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부서지니까 실망하면서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잘 되는 걸 알잖아요. 야 이렇게 믿으니 참 좋다. 그러면서 과거를 돌이켜서 내가 그때 그렇게 믿었더니 그때는 참 좋았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내 멋대로 이렇게 믿어야지 저렇게 믿어야지 하면서 내가 점점 보니까 이게 힘들어졌어. 거기에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그때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겁니다. 그 그리움이 깊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갈망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내가 참 좋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을 내게 주셨던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먹은 겁니다. 그 맛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 인자하심이 무언지 그걸 몰라요. 그런데 내가 구원 받았고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좋았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아, 그게 주의 인자하심이요. 라고 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왔는지를 알아요.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단단한 음식 못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 좋은 음식, 좋은 젖, 신령하고 순전한 이 젖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이가 좋은 젖을 먹으면 뭐부터 바뀌어요? 똥부터 바뀌잖아요. 이제 곧 그러나 아기 똥은 보면 이쁘잖아요. 아기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왜 이뻐요? 좋은 걸 먹었으니까 냄새도 좋아, 향기로워, 그죠? 그 남의 식구나, 아우 더러워 이 냄새 막 그러지만, 근데 젖을 먹을 때 음식이 아니라 젖을 먹을 때 좋은 젖을 먹은 그 아이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 왜 그래? 좋은 젖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아이가 포동포동하고 건강하고 탈이 없어 보일 때에 꼭 어른들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야? 젖이 좋은가 봐. 그렇죠. 젖이 좋으면 당장 아이가 바뀌어요. 내가 젖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난 좋은 젖을 찾겠죠. 근데 진짜 좋은 젖을 먹으면 우리 느낌이 달라지겠죠. 내 삶의 이만은 내 환경은 안 바뀌어도 내 속에 들어오는 힘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진짜 힘은 어디서 와요?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소식이 아닙니다. 소식으로 와요. 소식으로 와서 그 복음을 통해서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기운이 생겨요. 네, 이 말이 바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병자가 일어섰을 때 사람들이 놀라니까 놀라지 마라. 이게 누구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어 그 능력이 이 사람에게 뭐가 된 거예요? 기운이 되고 그래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다음을 상상하셔야 돼요. 왜 갓난 아기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거룩한 제사장이니 이렇게 했는데 그 단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전 단계에 이루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기가 젖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됩니다. 그렇죠? 아기도 사람이지만 그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아기는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진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사람 구실을 하는 거야. 커서 사람 구실을 해야죠. 스무 살이 되면 스무 살 청년의 지능과 생각과 포부를 가지고 힘차게 뛰어다니면서 뭔가를 해야죠. 그게 어디서 나와요? 젖 먹던 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젖힘에서부터 기초가 되어서 사람이 튼실하게 자라는 거 아닙니까? 다 컸는데 사람 부실하면 꼭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어렸을 때 젖이 부실하더니. 그렇잖아요. 커서 보약 먹는 것보다 어렸을 때 좋은 젖 먹고 어렸을 때에 정말 배부르게 먹고 좋은 거 많이 먹어서 큰 놈은 뭔가 달라. 어르신들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애들 많이 키워보고 애들 크는 거를 많이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에 그래도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먹고 커야 돼요? 말씀 먹고 커야 돼요. 여기다 뭐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섞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사람의 생각을 섞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되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아이가 보채는 것처럼 간절하게 간절하게 정말 울부짖으면서 그 말씀을 힘차게 빨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젖이 알아서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그 뜻이에요. 젖이 알아서 해. 이 아기가 일어서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일어서게 됩니까? 내가 철봉 좀 해야겠다 하면서 철봉해서 튼튼한 사람 됩니까?
영양이 좋으면 무럭무럭 자랍니다. 영양이 좋으면 지능도 발달합니다. 배고프면 머리도 안 돌아가요. 애기라고 그 젖이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젖은 참으로 큰 대단한 영양의 보고 아닙니까? 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성경의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을 훨씬 더 멋지고 그보다도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장성한 어른으로서의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해서 나아가서 성취하여 그가 직분도 얻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람으로 세워져서 무엇까지 합니까? 인간으로서 최고의 자리인 제사장 자리까지가 그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그분만이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우리의 성숙 우리의 거룩 우리의 경건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처럼 성장하려면 뭐를 먹어요? 말씀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만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우리 4절서부터 예수님 얘기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처음에는 볼품이 없어 보이고 가난한 나사렛의 청년, 목수의 아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한번 너가 내 집안이나 일으켜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하찮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가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였을 때에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이적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완성하는 그 놀라운 우리의 구속주의 그 모습 놀랍게 변화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 보기에. 그 변화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됩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아기가 보채듯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기처럼 보채는 것이 어떤가 어떻게 하나하나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것도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겠지만 근본 자세가 이게 99%는 이 2절 말씀, 3절 말씀으로 이루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여러분 보채시기 바랍니다. 여유 부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구원을 완성하여 나 죽으면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한 모습 그래서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세워서 이 아이를 보라 이 사람을 보라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악독함과 음란과 모든 악한 것들이 이 안에서부터 그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죄인이었으나 보라 이 보배로운 사람을 보라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라 하나님의 가슴에서 빛나는 보석처럼 에봇에 박혀져 있는 그 보석처럼 찬란한 아름다움을 가진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한다면 우리 얼마나 멋진 인생이냐 근데 이거는 내가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젖을 간절히 사모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예수가 이 땅 위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놀라운 이적을 행할 때에 그가 항상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의존했다.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항상 말씀을 이루었고 그리고 예수께서도 항상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넘쳤느냐 이게 어디서 왔느냐 그거를 지금 너희들에게 먹이고자 하니 그 맛을 보았으면 제발 보채라 울부짖으라 달라라 그 간절함이 가슴속에 가득 차라 이 간절함이 가득 차면 눈에 보면 그 보이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